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는 치매와 함께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슈퍼박테리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국내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항생제가 처방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의 증가는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이 있다. 다제 내성 세균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균제 때문에 생긴 세균이기 때문에 항균제로 처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항균제를 쓸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균제 내성 세균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세균을 통해서 그 세균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죠. 우리한테. 국내 연구팀은 기존의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변을 이식하는 것과 달리 일반 약처럼 먹을 수 있는 캡슐 형태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과 달리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 얻은 장내 미생물 이식은 보다 안전하고 무해한 방법으로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환자들한테 힘든 그런 점이 있었다면 지금 캡슐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균에서의 그 제균 효과를 봤을 때는 기존 내시경법과 동등한, 열등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치매 치료 신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原创阿尔兹海默病新药上市的消息打破僵局，是国际首个靶向脑长轴的阿尔兹海默病药。 추가 임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가지만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붓고도 20년 가까이 신약 개발에 실패한 것을 감안하면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那这个药呢可以调节肠道菌群，它把这个菌群平衡重塑了以后呢，把它一些异常的这些代谢产物就降低了，那让把外周的炎症降低了，把脑内的炎症也降低了，而且这个药本身入脑的时候呢，也可以拮抗 A 贝塔，就是 AD 相关的这个病理性的蛋白，那把脑内的 A 贝塔这个沉积也能降低。那这样多方面的话呢，其实上我们认为是治标也治本。 장내 미생물이 질병의 열쇠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 시장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 2018년에 5,600만 달러 규모에서 2024년엔 약 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장내 미생물의 소재를 이용해서